물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스웨덴 피식 타임. 나 광순대 화정이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널 만나려고 내가 37년 동안 모태솔로였나봐. 오늘 너한테 잘 보이려고 난생 처음 명품도 입었어. 화정아, 나랑 데이트 가자. 나 영호인데 나 이제 외롭고 싶지 않아. 커플들이 자기야 거릴 때마다 벚꽃 본다고 우르르 나올 때마다 꼴 보기 싫어 죽겠어. 화정아, 이젠 나의 자기가 되어줘. 나 영철인데 나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솔로 탈출하고 하려고 헌팅 포차 왔는데 혼자 소주 3병 깠어. 화정아, 나랑 술 한잔 같이 하자. 자취단주 결석했다고 최파타 청취자분들이 애타게 찾았습니다. 이젠 최파타의 마스코트가 된 굴러들어온 복덩이들,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간절하다 간절해. 예. 진짜. 아. 맞아. 그게, 간절한 자리죠. 예, 그 이제 난솔에서 보면 멀리서 예. 막 하잖아.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이 나오잖아. 예. 이게 이제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살다 보면은 사회에서 그 고함 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분들도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막 그 막 떨면서 하세요. 떨려. 엄청 떨려요. 그게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 네, 맞아요. 떨려 막. 좀 저도 하면서도 약간 떨리더라고요. 나 광순대. 근데 거기서도 목소리 크면은 약간 우렁차면은 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머 박력바 이러면서. 어머 박력바 뭔가 목소리 발성만으로도 그치, 매력이 그치, 올라가나 봐요. 박현미 씨가 아이고야 누구를 골라야 합니까? 막막하네요. 그렇지, 현미야 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였어. 박수영 씨가 아, 피식이들 3월에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하잖아요. 저는 예매 실패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토크가 남발을 할 것 같아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 예. 예. 저희가 그냥 이제 정기 공연으로 그냥 그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밤 밤 11시에 이렇게 쓱 했는데 가볍게 그냥 가벼운 공연이어서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홍대에서 해요. 예. 홍대에서. 네. 금요일 밤 11시? 네. 네. 야, 네. 광란의 밤이네. 네. 예. 뭐 술도 줘요? 아, 그렇죠. 술 먹어야죠. 술도 먹고. 술 먹고. 네. 안주도? 네네네.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드시고 오세요. 11시니까. 아. 근처에서 술 한잔 하시고 이제 얼큰해지셔서 와서 이제 봅니다. 네. 난 몰라서 그런데 정말 그런 건 입장료를 어느 정도예요? 입장료요? 아, 뭐 한 3만 원대? 예. 예. 좌석에 따라 달라지고? 좌석에 따라도 다르다고. 괜찮네. 예. 괜찮네. 예. 그렇습니다. 아, 불금에 맞게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밤 11시. 당연히. 네. 당연히. 멋지네. 예. 아, 근데 이게 벌써 예매가 안 돼요? 아, 그 오픈하면서 바로 다 이제 맞아. 한 달씩 매진이 이렇게 바로. 네, 그 이런 건 어떻게 알아? 저희 팬분들은 네. 다 저희 인스타그램만 팔로우 하셔도 돼요. 인스타 팔로우 좀. 그러니까 할게요. 아유, 눈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해서. 네. 자, 콩상구삼님이 용주리 요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씨랑 너튜브 좀비 트립 같이 하고 있잖아요. 촬영하면서 복싱이나 UFC 배우고 싶은 생각 안 들었나요? 본인 말로 탈 아시아 피지컬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네, 네. 용주가 안 그래도 그 저기 UFC 탑3까지 갔던 우리 그 정찬성 선수가 저를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왜 운동 안 하냐? 그래 왜 안 해? 당신 같은 사람은 탈 아시아가 우리나라 국보다. 그 탐내시는 게 아니라요. 그게 걱정돼서 운동 왜 안 하냐라고. 명이 짧을까봐. 탈 아시아가 아니라 형 자꾸 그 무릎 탈골 될까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저 39년 살면서 제 몸 안에 이 파이터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본능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뭐가 주먹이 날아오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팍팍 스파이더맨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코미디에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격투기 한국 격투기계 관계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코미디에 몸을 바쳤기 때문에 놓쳤네.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나가시려면 그 여성 파이터 거기로 출전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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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좀비 트립이 이제 숨어 있는 파이터들을 찾는 거죠. 네, 정찬성 씨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반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뭐 격투기 탐낼 만하네. 네. 그렇죠. 겉에 네. 피지컬이. 재홍 씨는 탐 안 냈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 정도는 되게 많아서 등치가 많아. 예. 근데 용주 형은 191은 그치. 사실 아시아에서 찾기 좀 힘들거든요. 힘들지. 90이에요. 90. 90. 91이잖아요. 아니, 90이에요. 아, 왜 자꾸 줄여요. 91인 걸 누누 확인했는데. 195까지도 갔어요.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형 90에 재면 95잖아. 야, 아니. 90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딱 90이에요. 아, 파면에 나오셨잖아요. 2m 20. 아니, 저 아니에요. 파면 하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90입니다. 딱 그냥. 와, 그분 키가 220cm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서정우 씨보다 더 큰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크시다. 190이 딱 아담하고 좋아요. 적당한 평균 키. 네. 자, 장세정 씨가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할 거예요, 내일? 아, 내일 화이트데이인 걸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민수 씨가 알사탕 대신 알 골프공을 드렸잖아요. 알 골프공 네.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이 골프공을 선물해줬어요. 네. 어머니가 홀인원 기념으로. 야, 아까 진짜 아들 잘 두셨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좋아하시고 뭐 저 입장에서는 뭐 생돈이 나가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분 좋네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한 돈백 나갔나요? 네, 나갔죠. 왜냐면 아, 골프 돈백. 친 사람은 이런 길을 바꾸시거든요. 그쵸, 그쵸. 네. 홀인원 했던 공 막 네. 이런 거. 네. 네. 그 어머니가 이거 홀인원 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아, 뭐 칠단이야 칠단! 미치겠어! 왜 아빠 목소리? 그러니까 아빠 목소리가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뭐 전혀 뭐 생각을 안 했어요? 내일 저희 촬영하러 갑니다. 예. 오, 그래도 진짜 여자랑은 뭐 없네 뭐가 화이트데이였구나. 아. 좋을 때 그러니까 화이트데이인 거를 다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슬프네요. 그렇구나. 내가 볼 때 오늘이 오늘날의 얼굴이 제일 최상인지 않아요. 점점 나이 아, 들어갈 내 인생에서 텐데 오늘이 그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좀 이렇게 사탕도 좀 예, 뿌리고 예, 이러고 파이팅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사탕 뭐 알룰루스 사탕으로 자일리터로 현장 축구 안 오게 그런 거 구해보겠습니다. 김민영 씨가 네, 피식대학은 회의를 누워서 편안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상상하니 너무 웃겼어요. 오, 정말 기발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누워서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피곤하니까 누워지는 거죠. 예. 네. 쇼파에 앉아서 합니다. 쇼파에 앉아서 예. 약간 그러니까 그 구땡식으로 예 땡글 그 회사 있잖아요. 예. 아, 미국식 예 미국식으로 거기가 들었는데요. 거기도 약간 쇼파 놓고 약간 편하게 강아지랑 같이 댕기면서 아니 사실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약간 멋있게 약간 중동 그 부자들이 아~ 누워 있잖아요. 반가자 부자들처럼 예, 예, 예. 그렇게 회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미국 회사가 더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멋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미국으로 할게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부자들 중국 부자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긴 담뱃대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유목민 유목민 있잖아요. 아, 그쪽으로 약간 환상이 있으시군요. 네, 저도 있어요. 카페트도 페니시안 카페트 가잖아요. 버즈 아랍 뭐 이런 쪽에서 알할할할 하긴 소파에 누가 앉습니까? 네. 다 들어눕죠. 네. 치리사구님이 아, 피식이들 비우지 마요. 지난주부터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배로 많이 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No. 아, 이렇게 기다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부담을 칵칵 주면서 네. 자, 그럼 이제 피식타임 오늘 주제 우리 채영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나도 솔로입니다. 드디어 봄이 오고야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썸 타고 연애한다고 드릉드릉거리는 커플들 말고 외로움 그리고 쓸쓸함과 싸우고 있는 솔로분들 제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솔로면 화이트데이 안 챙겨도 되고 돈 절약할 수 있다. 혼자라서 좋은 점부터 눈꼴시린 친구 커플 때문에 서러웠던 적, 솔로 탈출하려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 눈물겨운 노력담 아니면 지금 솔로 탈출 일보 직전인 분들 계세요? 솔로들의 연애 고민까지 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 번호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공짜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추어탕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아, 추어탕 좋다. 야, 이런 프로 보셨습니까? 추어탕 세트를 추어탕을 줘버린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건
버리거든요. 죽었다면 산초카를 예. 싹 뿌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좋은 거 있으면 저희 같이 먹어요. 예. 야, 추어탕에 정말 산초가루인데. 아, 네, 우리 용주 먹을 줄 아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 저는 추어탕 경상도에서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많이 먹어요. 예. 산초도 뿌립니까? 산초 억수로 뿌리지. 아, 예. 예. 경상도에서 산초 많이 뿌리죠. 약간 남원식은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강원도식은 약간 좀 이렇게 물이 맑아요, 좀. 저는 강원도식 좋아해요. 저 경상도가 아마 물이 좀 맞아요, 맞아요. 있을걸요? 그 10년 전에 거기 우리 옛날에 갔던데. 아, 너무 좋죠. 아, 네. 아, 아. 아, 갑자기 이렇게 또 먹는 얘기를 예. 죄송합니다. 이 솔로들의 특징이죠. 아니 그럼 세 분은 공식적으로 다 솔로십니까? 예, 공식적으로. 예, 예. 예, 오피셜하게는 다, 예, 예. 다 솔로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예. 하긴 또 뭐 예, 연예인인데 그 정도 십니까? 예, 저희도 소속사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예. 입장. 예, 예. 왜? 그러니까 저희를 궁금해하시지도 않지만. 예. 예. 그치 그치 이게 이제 마지막 연예인의 마지막 자존심 예, 그렇죠 예. 기자회견 예. 통해서 예. 밝히겠습니다 예. 괜히 막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죠 예. 뭐 많은 것처럼 사실 뭐 많은 것처럼 예. 뭐 많은 복잡한 것처럼, 것처럼. 예. 회사에서 예. 얘기해도 어차피 알아가는 단계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알아가는 단계죠 예. 무조건 네 그래요 솔로 솔로였을 솔로 예. 솔로 예. 네. 그럼 지금도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뭐 이상형이나 이런 이거 보면 네. 그래도 출하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실은 쉽다, 뭐. 사실은 저희 셋이서 이렇게 어떤 매력적인 여성분을 보면은 각자 반응한 게 좀 달라요. 아, 그냥 모아집니까? 아니면 각자 서로 싸움 날 일은 없다 이런 네, 스타일? 네.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리고 약간 반응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근데 민수가 가장 그 약간 냄비처럼 갑자기 완전 금사빠. 예, 눈이 돌아가고 갑자기 고백하려고 그러고 그런 편이고. 그때 안 말립니까? 너 그렇게 재밌는데 왜 말해요? 예. 아, 민수는 너무 재밌잖아요. 민수는 항상 결혼까지 생각해요. 만나는 진심이에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전 무조건 예. 만나면은 이제 2세, 3세까지 생각을 3세까지 가는 거. 3세까지 생각을 하죠. 예. 재영이는 어떤 스타일? 저는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금사빠였는데 아 이젠 좀 신중해졌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나이 때문일까요? 갖고 있는 재산 때문일까요? 나누기 싫어가지고 예. 생각보다 제가 재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좋아요 예. 신중해 예. 신중해진 게 이게 나이가 그러니까 재영이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분을 보면 눈이 번쩍 뜰까? 저는 좀 네. 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몰아하지 않는 여자. 예, 예. 좀 무서운 여자를 좀 싫어해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영 씨는 미녀 좋아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미녀. 아니 미녀 싫어하세요? 미녀요? 좋죠. 그러면 우리 용준은 저는 좀 다가오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는 않아요. 그냥 관찰만 하고. 그러니까 왜 다가가지 않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럴 땐 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용주 형이 먼저 대시한 적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저 계속 관찰만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으신가 봐요. 그 자존감이 무슨 문제죠? 신중한 거죠. 아, 신중한 네, 거죠. 좀 더 파악해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좋습니다. 혹은 마음에 들면은 약간 그 덫을 좀 놔요 이렇게. 덫을 놓는구나. 나오게끔 이렇게. 물고기 어항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편에서 적극적인 편은 아니에요. 아 어부 스타일이군요. 네. 저는 약간 오게끔. 사냥꾼 스타일이거든요. 아, 사냥꾼 스타일이죠. 저는 공격적인. 예, 산으로 들러 나가요. 어부 사냥꾼 사냥개. 아 바로 물어서. 민수는 어떤 스타일 여자? 저는 뭐 저보다 좀 약간 배울 게 있는 여자. 좀 그런 여자 좋아요. 부동산 쪽으로 너무 좋죠 그러면. 예. 자산 증식에 대해 매주 이제 임장 보러 가시면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채팟 한다 했을 때 이제 화초선 나와 노리고 있었거든요. 됐다 이제. 됐다 왔다. 스승님이시죠. 아니 나는 진짜 민수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왔던 게 나는 인생을 통틀어서 저런 사람은 처음 봤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집을 놀러 오겠다 지랑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나 그게 너무 놀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좋게 말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무례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놓고 무례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 근데 예. 너무 당당해 버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뭐야? 너무 간절했었어요.
그 집을 한번 보러 간다는 게 아~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치. 우리가 그때 한 방송한 지 두 번째가 네, 이런 데에서 그때 너무 당황한 거야. 네. 어. 아, 저도 모르게. 더군다나 또 혼자 오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 자기 친구 데리고 오니까. 예. 그렇지, 그렇지. 얘는 뭐? 아니 진짜 뭐 임장 보러 오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집 네. 내놓지도 않았는데 오. 집을 왜 보러 와요? 어쨌든 꿈도 이제 그 현실화를 미리 하는 게 좋잖아요. 아 내가 가정 누나 구체적으로 꿈을 구체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 아 요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하여튼 너무 놀랬어.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아. 네 맞아요. 뭐, 알지도 못해 내가 집을 오겠대. 그것도 누굴 데리고 오겠대.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진경 씨 그냥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간 적 있었거든요. 그 집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경이 너무 놀라서 얘기해.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야. 네. 아 근데 너무 또 감사하게 네. 또 저희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덕분에 덕분에 했죠.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쟤 뭐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 만나볼게요. 자 유아름 씨가 네, 친구 커플하고 횟집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커플 둘이서 새우를 너 먹어 자기 먹어 하면서 저 먹을 것까지 껍질을 다 벗겨놓길래 너무한다 싶어서 야 이렇게 다 까놓으면 새우가 민망해서 여기 있겠니? 하고 괜히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죠 약간.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제 우리 이제 만약에 커플이랑 나랑 같이 식사를 했어. 그런데 계속 껍질을 까줘. 근데 뭐 나한테 까줄 수도 없지. 그쵸. 아 요즘은 또 그런 거 예민하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이쪽도 노 땡큐야. 근데 괜히 막 까주고 막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이러면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해. 이상하죠. 그 분위기가. 아우 진짜. 그쵸.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저러지? 막 이러고. 맞아요. 그래도 어쩌다가 또 뭐 이렇게 적선한 듯이 하나 넣어주면 저 됐어요. 제가 깔게요. 제가 깔게요. 괜히 뭐 오해. 제가 깔게요. 제가 깔게요. 막 이렇게. 그래.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표를 좀 내시는 커플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약간 뭐 어떠세요 두 분은? 갑자기 진행을 하세요. 왜? 뭐 본인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그냥. 예. 네, 저는 얘기하세요. 안 까요. 용준은 티 안 낸다고 했잖아. 오히려 둘이 있을 때 잘해준다. 맞아.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예. 맞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그 친구 커플하고 같이 가는 그 사람이 저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커플이다, 제가 커플이다 하면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셋이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 자체가 뭔가. 그러면 여자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온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하더라고. 그 자체가.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찌개를 먹든 뭐 술자리에서 오뎅탕을 먹든 하면 덜어줘야 되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덜어주긴 덜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진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걸 내가 덜어줘도 이거.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당연히 덜어줘야 되는 건데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에이. 우리는. 그 깻잎도 그렇고. 저는 그런 데서 약간 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고수. 예, 내 여자친구가 있고 여기 친구가 있는데 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체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하체를 약간 발을 맞대고 있다든지. 아 짜증나. 진짜 싫어. 그렇게 하고서 똑같이 먹어. 더럽다. 자 똑같이 나눠줄게. 이렇게 하지만 발은 약간 나 너를 신경 쓰고 이제 있다. 뭐 떨어져 젓가락 떨어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면 너무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죠. 비호감. 비호감. 진짜 밑에 문어다리가 막 있는 것 같고 막 비호감. 진짜. 저는 그렇다고요. 젓가락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니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있을 때 내 남친이 매너 좋으면 너무 좋거든요. 에이. 그거를 막 다른 사람 쳐다도 안 보고 막 나한테만 여쭈가면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자 최은숙 씨가 네, 아무리 영화관이 만석이라도 솔로 자리는 꼭 하나씩 남아있어요. 영화 볼 때 좌석 잡기 좋아요. 진짜 좋지. 저도 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를 언제든지 그냥 봐도 되니까 그게 참 좋은 점이다. 맞아요. 특히 뭐 뮤지컬 이런 거 볼 때 한 자리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 아, 뮤지컬 혼자 보러 가세요? 저 예전에 요즘엔 뭐 혼자 안 보는데 예전에 혼자 보러 많이 갔어요. 진짜? 요즘 왜 혼자 안 봐요? 예? 요즘은 뭐 같이 보는 게 좋더라고요. 있어요? 여친이? 뭐 이따부터 합니다요. 야.
아, 알아가는 중인가요? 야. 알아가는 중. 회사 통해서 회사 통해서 예. 예. 개인 사생활은 알 수 없다고. 예. 회사 통해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참. 근데 회사가 저 모르는데요.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민수 형 누구 맞나요? 배상만 씨가 솔로가 좋은 점은요 이행시로 정의하고 싶네요. 불러주세요. 솔 솔로일 때가 로 로맨스 그 자체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배상만 씨. 배상만 씨. 괜찮으세요? 상만이요. 배상만 씨 왜 이래요? 상만이요. 네, 뭐 로맨스. 상만이 언니. 배상만 씨 나는 솔로 나가야겠네. 5070님이 솔로에서 좋은 점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박보검, 손흥민 누구랑 사귀지? 선택지가 무궁무진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민수님 가시는 헤어샵 저도 다니고 있어요. 언제 커피 한잔해요? 정말? 헤어샵을 안 다니는데? 헤어샵을 다니는 머리야? 민수 안 다니는데? 다니는 데가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바보샵 가지 않아요? 바보샵 뭐. 그런데 그런 데서 만나셨나 보다. 아 근데 저도 이거는 좀 공감이 갑니다. 항상 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정말 많은 그 기회 비용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다 아니, 보면 뭐 속 시원하게 그냥 하세요. 끝까지. 예? 너무 신중하다 보면 예, 너무 신중하면 재미가 없어요. 되니까. 예,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좀 타협을 봐야지. 아, 그래야겠네요. 예, 예, 예. 그 뭐 가상이지만 네. 세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이제 어떤 여자를 사귄다 아니면 이렇게 여성분과 스캔들이 났다면 피식대학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도 저는 약간 눈꼴시래요. 아 맞죠. 그렇긴 해. 눈꼴셔요?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는데 혼자 되게 조심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거 너무 코미디잖아. 네, 그게 너무 웃겨요. 맞아요. 그렇다고 또 예상이 이렇게 변동상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그 옆집 세미가 예. 자꾸 오빠 우리들이 결혼해야지 매출이 더 올라. 그래서 야 진짜 오빠 해내자. 그래서 내가 그니까 세미가 그렇게 네. 들이대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오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야 흥분하지 마. 확실한 거는 그 돈은 잘 되는데 그 사랑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세미는 너무 귀엽고 야무지고 너무 좋지. 야무진데. 근데 용주 씨 스타일이 아니구나. 세미. 세미도 사실 지금 어떤 그 성공 가도에 올라타서 그렇지 이성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을 거야. 맞아요. 사랑은 아닐 거야. 근데 세미도 눈빛이 저를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본 눈빛이지. 그렇지. 뭐 어떤 로맨스의 눈빛은 아니에요. 계약으로. 네, 그렇죠. 근데 괜찮잖아요. 네, 저는 세미는 괜찮은 여자예요, 진짜. 정말 괜찮아. 특히나 용주 형이랑 둘이 붙어 있을 때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케미가 터진 거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둘이 그런 일지원 이런 건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완벽하고 진짜 전국순회 돌고 싶을 정도로. 공연. 네. 둘이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척척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살림은 안 맞아. 제가 한번 같이 운전을 해봤는데. 왜? 좀 잔소리가 있더라고요. 잔소리는 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네, 왜냐면 저는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세미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저보다. 그래서 오빠 그 악셀을 좀 살짝 놔. 너무 끌렁거려. 근데 제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또 용주 형 또 운전대 잡았을 때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 못 참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세미야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양혜승 씨의 화려한 싱글 들으시고요. 4부에서 솔로들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자 오늘 주제는 나도 솔로입니다. 솔로라서 서로 어떤 점? 솔로 탈출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재미있는 경험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3부 끝곡으로 양혜승 씨 화려한 싱글 들었는데요. 503호님이
양혜승 씨 네. 화려한 싱글 부르시고 지금 지금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신대요. 네. 이 노래 부르고 주위에서 원망 많이 받으셨대요. 노래 듣고 결혼 안 했는데 왜 너는 결혼하냐면서. 아. 그치 화려한 싱글 부른 양혜승 씨가 그쵸. 결혼을 하셨다고. 네. 김지영 씨가 이 언니 배신자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래 이래놓고서 시집 갔잖아요. 네. 하은경 씨가 네 헉 저는 용주 씨랑 세미 씨 두 분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예, 은경 씨 저거 이혼했습니다. 예. 아, 이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이제 이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그 제가 이제 그 그걸 했던 건데 무슨 너 이 사람 자기 와이프 출연시켰잖아. 막 저한테 그래서 자기 와이프 출연시켰다고. 그리고 용주 형 얼굴만 보고 사람들이 자꾸 이혼한 줄 알아요. 얼굴에 이혼이 있나 봐요. 어 정말. 네, 재밌는 예. 현상이네요. 네. 아 근데 극 중에서 이혼 안 했잖아요. 안 했어. 사이 너무 좋은. 그 극이 끝나니까 이제 그치? 이혼한 줄 아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건 또 계속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오픈북이죠. 8038님이 네, 20대 초반 솔로 탈출하려고 화이트데이 때 한껏 꾸미고 시내를 10바퀴 이상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팅 들어와서 사탕까지 받는 어이없는 상상을 하며 계속 걸었는데 감기만 걸렸어요. 그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누군가 저한테 고백할 것 같았어요. 아 이런 아 이때 아마 이분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그 어떤 길거리 스트릿 러브가 되게 많았겠죠. 스트릿 러브 많았죠. 스트릿 러브가 예, 많아서 도시 사냥꾼이 많았죠. 예, 예, 예. 자연스러운 현장이었어요. 예. 저기요 하면은 다 준비된데 네 이러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지하철역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죠. 혼자서 그럼 그 앉아서 기다릴 때 가가지고 저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맞아요. 예, 뭐 그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예. 메트로 러브 이런 예. 메트로 러브. 어디든 다 러브. 그렇지. 카페 테라스나 뭐 이런 데서. 예예 예. 임혜석 씨가 솔로는 해외 경비가 100만 원이라면 부부는 200만 원, 자녀가 둘이면 400만 원. 해외 다녀오면 양가 선물까지 솔로일 때 즐겨라. 그렇지.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아 솔직히 여행 경비가 100만 원이라면 솔로가 부부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왜죠? 왜냐면 그러니까 서로 배려한다고 더 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그냥 혼자 있으면은 조금 안 좋은데 자기도 그냥 안 좋은데 그냥 호텔 같은 것도 싼데 그냥 나 그냥 잠만 자면 되니까 약간 이런데 만약에 뭐 부부랑 가면은 아 그래도 내 아내 좀 좋은데 재워야지 약간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거기다 애들까지 가면 아우 그러면은 700이죠 뭐 예.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면 제 친구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되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괜히 이 시간에서 돈 써서 나갔는데 혹시라도 기분이 안 상대방이 배우자가 안 좋으면은 자기한테 왔을 때 그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치. 조심조심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유부남 감독 말로는 찐 부부면 아끼고 연애하는 커플이면 더 쓴대요. 아 이게 맞겠구나. 맞네 맞네. 그래.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이거는 연애할 때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뭐 가고 이러면 막 이제 더 아껴 쓰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네. 무슨 막 이렇게 그 미사리 뭐 이런 네. 카페 네. 이런 데 가면 네네. 막 안주 시키고 이런 거는 불륜. 아. 뭐 맥주만 먹는 거는 리얼 부부 뭐 이런 걸로 알아본다잖아. 사실 100% 미사리까지 가는 부부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금슬이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 드라이브. 예예 예. 아 생각을 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파스타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 커플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이 꽤 많아요. 그러면 커플들은 무조건 커플 세트 시켜요. 피자, 뭐 샐러드, 파스타. 근데 부부들 오면은 여보 양 없으니까 나랑 이거 나눠 먹자. 무조건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 그러니까 저희는 양이 적어서 나 하나만 시킬게요. 아니 고깃집을 가셔도 이거 점심 식사 메뉴 지금 돼요? 이거 맞아. 김현숙 씨가 상봉역에 유명한 나이트가 있거든요. 저는 솔로 탈출을 위해 직장 동료랑 같이 퇴근 후에 예쁘게 변신을 하고 나이트에 가서 놀았어요. 자주 갔더니 웨이터분과 친해졌고요. 평일에 가면 현금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1등에 당첨이 돼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와우.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분 연락처도 받아서 만났어요. 지금 제 남자친구요. 4월 5일이 사귄 지 1주년이 돼요. 와. 아니 그래. 상봉역에 유명한 나이트에서 최근에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근 후에 예쁘게 변신하고 나이트에 가서 놀았어요. 여기에 밑줄짝 두 줄을 거시기 아, 밑줄짝? 근데 절대
소파 뒤나 냉장고 뒤에서 새로운 인연이 안 났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민수야 나가. 나가. 아 그러니까. 집에서 좌식 생활하지 말고 나가서 워크하라고. 그래 아니 맨날 수요일만 가죽 자켓 입고 맨날 출입 입고 다니는데 아 나 평일에도 가죽 자켓 좀 입어야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변신하고 나이트 갔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술집에서 어떻게 진짜 제대로 된 인연 만나냐 아니면 뭐 그런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인연 만나냐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네, 거기라고 뭐 특이한 사람들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데서 결혼하신 분도 많고. 많죠. 네, 또 그런 데서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네. 경험이야.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죠. 네. 하여튼 나와야 돼요. 맞아. 나와야 돼 집에서. 아 예. 탑골공원이라도 가야 돼요. 347들님이 네 작년에 친구가 벚꽃 구경 가자길래 친구와 단둘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친을 데려왔더라고요. 꽃 배경으로 자기들 사진 좀 찍어주면 맛있는 밥 사준다면서요. 저 그날 팔자에 없는 사진사놀이 하고 왔어요. 정말 봄은 솔로들에게 잔인한 계절 같아요. 친구 매너가 없다. 그러니까. 남친 간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아니, 사진 엉망으로 찍어주지. 그냥. 아니 이럴 거면 스냅 찍으시는 그 사진사분을 고용을 하시지. 네. 아, 아직도 있어요? 많죠. 아 그래요? 스냅 찍어주시는 분들 많진 않아요. 아니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도 많고 많대. 아 그래요? 그거 엄청 많을걸요? 예. 아, 그래요? 그 어플 그 숨은 것이 그 거의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잘하시네요. 네.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네. 시사로 들어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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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재 씨가 솔로라서 좋아요. 친구들은 어디 가면 애인이랑 연락한다고 배터리 충전하기 바쁘더라고요. 어딜 갈 때마다 항상 깨톡 보고하는데 솔로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배터리 방전이 무슨 말인가요? 하루 종일 그런데요. 그리고 이별할 일도 슬플 일도 없어요. 솔로가 좋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 특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같이 남자들끼리나 여행 갔을 때 애인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 자유롭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찍고 보고하고 있으면 놀리다가 결국엔 솔로가 이제 슬퍼지죠. 그렇죠. 연락할 때도 없고. 전 저번에 갔을 때 그 친구들 4명이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이제 보고할 시간이 된 거예요. 다 한번 전화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치, 하지. 야 잠깐 전화 좀 하자 했는데 제가 그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뭐라도 하고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맞아 맞아. 예, 예. 그리고 한 2시간 통화하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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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마랑 예 2시간 통화하고 골프 얘기하고. 예. 자 이서영 씨가 친구가 남친이 해외 장기 출장을 떠났다면서 슬퍼하길래 위로해준다고 반차를 내고 점심이랑 커피도 사줬는데요. 친구 남친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한 시간째 알콩달콩 사랑의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를 앞에 두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솔로라서 슬펐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거는 뭐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커플분들이 자기들이 사랑받는 커플이 되고 싶다면 서로 서로 좀 이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을 때는 자제하자. 그래. 아 근데 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니까 또 same이에요. 그렇죠. 서로 서로 다. 그렇죠. 9218님이 솔로 탈출하려고 매일 카페에 꾸미고 앉아 있으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말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조각 케이크도 쓱 내밀면서 몇 마리 나누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 좋다 좋아. 오 이분은 근데 매일 카페에 그냥 꾸미고 앉아 있어? 6시에서 8시 약간 정확한 그 이제 낚시 전문용어로는 예, 예. 피딩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입질이 잘 오는 밥 주는 시간. 피딩 타임 이러는데 카페 주인분은 아시겠네. 저 여자 또 오늘 또 꾸미고 또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들도 6시에서 8시 카페를 가세요. 그러니까. 네, 가세요. 약간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술집은 아니고 술을 먹기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 네, 그냥 다들 각자 자리에서 찾아보면 있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 그런가요? 자기들끼리는 알겠지 암묵적으로. 민수가 카페를 그렇게 자주 가는데 왜 민수는 아무 소식이? 민수는 참 특이해. 그러니까 조각 케이크도 시켜요? 아 시켜 먹죠. 예 스콘 엄청 먹습니다. 예아 근데 시간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 먹으려고 했는데 스콘만 먹어. 잼도 좀 바르고. 잼도 좀 바르고. 아 시간대를 이때 가야겠어요. 아. 예. 자 우리 그 요즘 이것 때문에 밤양갱 매출이 맞아요 맞아요 두 배가 올랐대요 이거. 그러니까 나도 괜히 먹고 싶더라 밤양갱.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비비에
밤양갱. 원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언연의 건을 바란 건 하나야 한 개. 자, 익명을 요청하신 분. 솔로 탈출하려고 동호회 활동 동시에 열몇 개까지 해봤어. 와우. 배드민턴, 테니스, 타쿠, 바리스타, 캘리그라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솔로 탈출되나요? 날린 동호회 회비만 얼마게요? 와. 요즘에는 또 그 클라이밍. 네. 그래 그거 예. 많이 하고. 아, 또 러닝. 예. 아, 러닝. 그쪽이 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 너무 너무 돌아다닌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담을 수 없거든요. 예, 결국에 우리가 바구니는 하나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너무 재밌는 게 그냥 그 공허한 눈빛이 느껴져. 맞아요. 그냥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라 쳐도 두리번거리고 그쵸, 그쵸. 뭔가 막. 맞아요. 요 전에는 이제 와인 클래스가 있었죠. 아, 와인 클래스 예, 좋죠. 예, 와인 클래스. 야. 뭐, 원데이 클래스들도 많고. 막 이런 거 있고. 그렇게 다 이제 진짜 찾으러 가는 거야. 네. 뭔가 좀 더 좀 고급스러운 사람을 만날 것 같고. 네, 그렇죠. 다들 이런 마음이야. 아니 아니. 일부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이렇게 솔로 네네네 그러면 지금 너무 돌아다니시니까 네. 그냥 하나만 좀 집중을 하면 좀 네.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진짜 딱 갔을 때 뭔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신다 그럼 거기서 진득하니 예, 하나 잡고 나머지는 다 접으시는 게 그리고 그분이 설사 그 클래스를 떠났어. 근데 묵묵히 해. 근데 한 두 달 만에 왔는데 또 있어. 이렇게 해야 역사가 있죠. 되는 거지. 있죠. 그리고 러닝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없으면 못.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기적처럼 벌떡벌떡 네. 눈이 떠지지.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마음에 든 사람이 없으면 그 죽. 아, 힘들죠. 힘들죠. 돈을 준다 해도 눈이 안 떠져. 김수현 씨가 솔로의 장점은 소유욕이 없어지고 집착이 사라지게 되며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면서 샴푸와 클렌저, 바디 샴푸가 절약됩니다. 아, 근데 왜 눈물이 나냐 이거 진짜. 예. 아니. 좀 예, 씻으시는 게. 예. 일단 씻으세요. 네. 근데 씻을 일이 없죠. 네. 예. 송진아 씨가 요즘 솔로 탈출엔 크로스핏이 최고래요. 그룹으로 운동하는 거라 사랑 쌓기도 좋대요. 제 주위에 크로스핏으로 벌써 새 커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목적은 같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좋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유발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민망해서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하니까 이게 화기애애해지는 거죠. 예. 화이팅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팀끼리 서로 그 단합을. 나오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체크하고 하더라고요. 나 오늘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하면은 왜 안 해요? 빨리 와서 해요. 이렇게 그치, 해서 그치. 약간 그 끈끈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민낯이 예쁜 사람들이 유리하겠네. 아 그렇죠. 원래 막 할 때 막 얼굴 빨개지고 네. 막 그러면. 근데 또 그것도 매력일 수도 맞아, 있죠. 맞아. 그게 예쁘지. 갑자기 또 어느 날 완전히 또 변해서 나오면. 그렇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남성분들이 그 운동할 때 땀 흘리시는 여성분들의 모습을 그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오히려 그렇게 화장 안 한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그치, 분들이 많아요. 하면서 막 탁 물 한 잔 마시고 섹시한 거. 그쵸. 맞아. 좋네요 크리스핏. 근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갑시다. 힘들어. 아 영주형 무릎 때문에. 네, 힘들어 지금 힘들어요. 자 장별님이. 제가 솔로일 때 솔로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1차로 술 한 잔씩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꼭 갔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서 여자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합석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연락처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그때 만난 여성분들 중에 한 명이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솔로인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다 보면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데스티니네. 그렇죠. 예, 어떻게 또 방을 잘못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자꾸 의도하고 만나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이 안 와요. 맞아.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은 그때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일도 힘 빼고 이럴 때 잘 되잖아요. 잘 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져. 맞아. 뭔가. 예. 조진양 씨가 혼자서도 잘 노는 솔로인데요. 놀이공원 가서 길게 줄 서 있는데 안내하는 분이 혼자 타실 분 하면
저 손 번쩍해요. 이렇게 줄 서는 시간 단축하며 놀이기구 실컷 탈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있어요. 근데 점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점이 너무 많네요. 점점점점. 부럽네요. 씁쓸한 거지. 예. 주량님, 원래 부럽네요. 요즘 맛집에서도 혼자 오신 분들은 그쵸. 바로 들어가죠. 바로 뛰어나갔는데. 아, 그렇구나. 참. 제가 저번에 새벽에 그 아침에 저 일어나가지고 어디 촬영 때문에 새벽에 해장국집을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아침인데도 거기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침 한 6시에. 해장술. 네, 해장술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들어서 아 기다려야겠구나 했는데 혼자 먹는 테이블 따로 있더라고요. 저기 다 술 먹고 막 화기애애한데 혼자서. 예. 배상호 씨가 네. 작년에 솔로 탈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야구장이었어요. 오호! 친구 혼자 야구장에 갔는데 옆자리 여성분도 솔로였대요. 근데 키스타임으로 전광판에 나오자 머뭇머뭇하길래 상품이 숙박권이어서 여성분이 먼저 키스를 했대요. 결국 잘 돼서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이게 진짜라고? 이거 진짜 용하네. 와, 와. 와. 이런 분은 재산 증식 잘한다.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 딱 맞고 주저하지 않고 결단력 있잖아. 그러네요. 이런 사람은 주식 매수 매도 잘하는 사람이야. 딱 그 타이밍을 보는 거야. 진짜 여성분이 진짜 결단력 있으시네. 승부사. 앞으로 큰일 있으실 때는 무조건 와이프분 의견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반 나눠도 된다는 생각으로 한 거야. 아이고 입술 닫는 거면 어떠냐. 예, 한번 닫고 말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안 닫아도 돼. 일단 이렇게 얼굴만 포개면 연기하듯이. 와, 이런 여성분 너무 좋아요. 자 민수 씨 박수 한번 보내세요. 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 이런 결단력이 요즘 필요합니다. 예, 예. 예. 너무 설렌다 근데. 너무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슬프다. 광고 듣고요. 박재민 씨가 미쳤어. 부럽다. 나도 야구장 고고. 그렇지. 부럽죠. 너무 부럽네요. 네. 진짜 이런 타이밍도 4555님이 네, 야구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볼게요. 솔로 탈출 가자. 그럼요. 이제 날씨 받쳐주죠. 아 그리고 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절에서 솔로들끼리 너무 이제 저출산이고 결혼도 안 하고 하니까 절에서 솔로들끼리 매칭해주는 템플 스테이가 이제 생겼어요. 나는 절로네요. 네, 나는 절로. 아마 제목이 그걸 거예요. 진짜로. 예. 네. 나는 절로. 나는 절로. 아 진짜요? 내가 알기로 그럴 거예요. 거기서 절밥 먹. 그럼 얼마나 또 마음 이렇게 속이 편안해져. 네, 나무라고 네, 얼굴도 건강해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연을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패스 라이브지네. 네. 그럼 괜히 절에서 만난 모든 게 인연 같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그 인연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에서 열심히 오키 스쳐야겠네요. 네, 그렇죠. 한 번만 스쳐도 그게 면역면에 막. 근데 제가 볼 때 원래 교회가 이게 또 그게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자만추가 그쵸,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불교 쪽에서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치. 좀 오픈으로. 그치. 약간 오픈한 거. 그래서 네. 많이 이렇게 오면 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고 이렇게 맞아, 좋잖아요. 맞아, 맞아. 그동안 조금 문턱이 좀 높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 비해서.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고요. 자, 끝곡으로 임키의 PX I Love You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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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도 무대 간다 하고 PX를 가. 에러. 에러. 에러.